이벤트를 기획하게 된 이유는 사람의 감정이나 심리 상태가 행동을 통해서 표출된다고 생각돼서 이러한 전시를 시작하게 되었고, 인간이 대화를 할 때 사람의 몸짓이나 손짓, 발짓, 표정을 통해서 그 사람의 감정을 알아챌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러한 전시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이 전시는 총 세 섹션으로 나눠주고 있는데요. 안정, 복합적인 감정, 그리고 불안, 초조라는 감정을 가지고 세 가지로 나누어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쪽에 보이는 작품들 같은 경우에는 안정을 주제로 한 작품들이고요. 인간이 심적으로 안정을 느낄 때 취하는 행동들을 모티브로 작업을 하게 된 아이들이에요. 사람의 전체적인 실루엣을 모티브로 작업을 하게 되었고, 여기서 보시면은 어깨 라인, 허리 라인, 엉덩이 라인, 다리 라인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사람의 실루엣을 모티브로 해서 작업을 하였고, 전체적으로 편안한 그런 모습을 주는 아이들입니다. 같은 경우에는 인간의 복합적인 그런 감정들을 주제로 작업한 작업들이고요. 우울, 행복, 기쁨 등 그런 복합적인 감정들을 모티브로 작업한 작품들입니다. 보시면은 작품들이 위아래로 움직이고, 이 볼들이 움직이게끔 작업을 하여서 이 볼들을 통해서 감정이 표출되게끔 작업한 작품들입니다. 불안함, 초조함이라는 감정들 모티브로 작업을 하게 되었고, 저희가 불안하거나 초조할 때 손에 있는 반지, 귀걸이, 목걸이 등 여러 가지 손의 행동을 통해서 그런 불안함과 초조함이라는 감정을 표출해 나가는 그런 행동들을 가지고 모티브로 작업을 하게 되었고, 이렇게 보시면은 귀걸이를 만지는 행동, 목을 만지는 행동 등 이렇게 손을 통해서 그런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작품들 같은 경우에는 전부 3D펜이라는 기계를 이용해서 작업을 하게 되었는데요. 3D펜은 그 3D 프린터의 축소물 같은 그런 도구로 요즘 사람들이 잘 활용하고 있는 기계 중에 하나입니다.